술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성격은 어떤 거? 앞에 있는 것. 태생수. 그 제가 여기서 이 교재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장점과 단점을 뽑았으니까 그것만 말씀해 드릴게요. 중요한 것을. 또 일술의 사람은요, 우리 타로에서 마술사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감옥의 성격이고 일을 벌리기만 했지 마무리를 못해요. 아주 단점이에요. 벌리기만 하고. 그리고 중도에서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좌절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일술이 있는 사람은 인덕이 많다. 인덕 참 많아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받지를 못하죠. 주위에서 도와주는 대로 자꾸만 실패한다. 왜 일이 안 될까? 그건 본인의 성격이에요. 벌리기만 하고. 도와주니까 잘될줄 알고 계속 체인점도 10개씩 막 3개씩 4개씩 하다가 쫄딱 망한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빨리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일술이는 독립심이 엄청 강하고 리더십이 좋아요. 우리가 숫자 1이죠. 숫자는 1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제 리더, 그러니까 리더라는 말이에요. 숫자의 리더. 지도자의 기질이 있다. 장점은 이거예요, 일술이는. 아주 간단하죠. 이 모든 교재의 의미가 다 여기 있어요. 자, 독립심이 강하다. 리더십이 강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인덕이 많다. 좋은 건다 가졌잖아요. 이 단점은요, 아까 말했죠. 힘들게 달성한 일을 중간에 포기를 잘해요. 끝까지 맺지를 못해요. 끝까지 맺으면은 아마 끝까지 갈 건데, 아, 조금 안 되면, 아, 손 놓자. 내 사업을 접자. 그리고 직장을 때려치우자. 그리고 일술이는 직장인으로서는 좀 못해요. 사업가 기질은 있어요. 그래도 이 대다수 막100% 중간에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성격 따라 틀려요. 또 이수리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상관에 예쁨을 많이 받고 진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재에서 매화육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 특성이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하죠. 인내심 부족. 단점은 인내심 부족. 시작은 좋으나 끝맺음은 약하다. 그리고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에요. 일순위는 크게 장점도 많이 없고, 단점도 많이 없고, 무조건 시작한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걸 할 때는 배신자가 되죠. 나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일순위는 또 도화살이에요. 그 적어서 일순위는 보면 1, 6, 7, 8 도화인데, 지금 일순위니까 1만 말할게요. 일순위는 도화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남과 여가 다 도화기가 있습니다, 일술이는. 그리고 매화육수에서는요, 자기의 일주가 양간인 사람은요, 남성적입니다. 남녀를 포함해서. 또 일주가 언간일 경우는 여성적입니다. 남자라도 여성적입니다. 이거 명리에서도 그렇죠. 이거 매화육수는 특히 더 그렇게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자는요, 고집이 세고 당당해요, 일술이. 왜냐하면 이 감목의 기질이 있으니까 완전 뻣뻣하죠. 절대 뭐 잘못했다 뭐 먼저 사과하지도 않아요 이수리가. 그리고 유행을 아주 잘 타고 섹시하다 여자가. 그게 도신여자 그거죠. 멋지다는 거죠 이수리 여자가. 그래요. 갑목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저 MBTI라고 성향 알아보는 거 있죠. 그 성향하고 이 매화육수 성향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시면요 매화육수가 모든 명리도 그래요. 100% 맞는 건 없어요. 60%, 70%만 맞아도 좋아요. 손님이 딱 앉기 전에, 이제 뭐, 그 사람 성격을 알람, 한번 딱 앉자마자, 보통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뭐 양력밖에 못 나. 봐서 도사폰 치면은 수리수가 나오죠? 일수리, 이수리, 삼수리 딱 금방 뽑아보면은. 그러면, 아, 당신은 성격이 어떤데요? 그럼 만약에 일이 나왔다면 일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유, 참, 당신은, 아니면 선생님은 이 지금 사업가인데 사업가 체질인데 직장 다니세요? 아 진짜 성질도 대단하고 고집도 세고 아주 멋지십니다 하고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고집도 세지만 당당하십니다 하면은 막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겠죠. 아이 사람이 어떻게 내 생년월일 뭐 뽑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알아맞히지 하면서 좋은 말만 막 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타로 할때 말씀드렸죠. 좋은 말만 이술에 대해서.
아주 멋지신 사람입니다. 하면 돼. 이런 왕이 잘해 멋지고 처음 숫자에 처음 시작이니까. MBTI하고 왜 맞냐 하면요. 제가 매화에서 3이에요. MBTI 그거를 우리 딸이 보내주고 한 4년, 5년 전에, 아니다, 코로나 때 보내주고 하니까 저는 봉사 성격이 봉사로 나왔고 또 우리 이사님은 이분술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이제 이분을 들어갈 건데 이분은 보통 직장인이 많다 하는데 사업가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 성격과 또 맞는 거라. 저요? 삼술이 금방 말했듯이 완전 남자 중에 남자 봉사 삼술이가 그러네. 봉사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완전히 맞더라고. 그런 식으로 놓더라고요. 또 경건불자고 시원하게 맞아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고 안 맞는 사람은 전혀 안 맞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술이 구승왕도 삼술이 희한하죠?